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경동시장 가서 고추잎 두근 800g을 오늘 사왔는데요, 이 고추잎을 절여서 한 3일 후에 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억센 것을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이것이냐 뻣뻣하거든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손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추잎 김치를 담아보면 질기지가 않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추가 하나하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요. 이것이 곰 삭으면 참 맛있거든요. 예, 먼저 씻어서 처리 보겠습니다. 예, 고추잎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요즘 농약 많이 치거든요. 고추잎 다 씻었습니다. 예, 김치통에 물은 5리터입니다. 이 5리터 물에 천일염 가득 종이컵 1컵 붓겠습니다. 소금물을 완전히 녹여줘야 됩니다. 이 고추잎 절일 때 소금을 안 넣으면은요, 요즘 날씨에는 바로 상하거든요.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은, 예, 고추잎 씻어 놓은 걸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데도 안 깔았잖아요. 비닐에다가 물을 채워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딱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름판이 됩니다. 이렇게 뚜껑 닫고 3일 절여주면 됩니다. 3일 후에 뵙겠습니다. 고추잎을 절인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네, 뚜껑을 한번 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삭았네요.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 이렇게 삭아야 되거든요. 20분 기다리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거를 충분히 한 3번 정도 씻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풋내가 나기 때문에 3번은 씻어줘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지나면은 가을 거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고추잎이 많이 쏟아질 때거든요. 고추잎 김치 한번 담으시면은 또 색다른 맛입니다. 이거요. 이거 꾹 짜줘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은 질척거리거든요. 고추잎 다 씻었습니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씻어갖고 꾹 짠 무게가 530g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길더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 이런 고추 같은 경우는 계리 갖고 안 자르고 그냥 넣으면 됩니다. 쪽파 좀 많이 한 줌 사용하겠습니다. 5cm 간격으로 썰어주면 딱 좋습니다. 고추잎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춧가루 7분 사용하겠습니다. 추자도 멸치액젓 3분의 1컵입니다. 이거는 황석어젓갈 종이컵 반컵인데요. 국물만 3스푼하고 건더기 3마리하고 물 종이컵 반컵하고 3분 끓여서 체에 받쳤습니다. 매실액 2스푼요. 찹쌀풀 종이컵 반컵 사용하겠습니다. 간마늘 1스푼, 간생강 반스푼, 물엿 가득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설탕보다는 물엿이 훨씬 좋습니다. 윤기도 나고요. 양념을 섞어주면 됩니다. 이 양념에는 사과하고 배가 안 들어가거든요. 사과하고 배를 넣으면은 국물이 많이 갖고 굉장히 질척거리거든요. 이야, 윤기가 번쩍번쩍하고 고추잎 김치를 담아보면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김치든 간에 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물엿이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설탕을 안 넣고 물엿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물엿 수평으로 한 스푼 추가하겠습니다. 간은 반드시 보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무쳐보겠습니다. 네, 쪽파 아까 썰어놓은 거
예, 먼저 넣고요. 쪽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이거는요. 고추님 넣고요. 이렇게 천천히 무치면 됩니다. 이 양념량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쳐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깨를 뿌리겠습니다. 예, 깨는 저 넉넉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셨던 이거 고추잎 김치입니다. 이거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것이 추억의 고추잎 김치 아닙니까? 드디어 맛있는 고추잎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추석 지나고 가을거지 하잖아요. 그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거 가정에서 해보시고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거 해갖고 손님상에 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